1950년 9월 4일 미 제1기병사단 포병대가 105mm 국사포의 발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통신병이 포병대대본부와 교신 중이다. 본부로부터 허달받은 통신 내용은 포대원들에게 전달되고 포대원들은 105mm포의 발사각을 조정하기 시작한다. 곧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어니스트 V. 홈즈 대령과 국군 장교가 지도를 보며 작전을 검토 중이다. 영상의 이 장소는 북한으로서는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곳이었으며 국군과 유엔군에게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곳이었다. 이곳에 방어를 실패하면 임시수도 대구는 첩보병부대의 사정권에 놓이게 되고 낙동강 방어선에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바로 다부동이다. 포병부대원들은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포대에 흙을 담거나 포를 정비한다. 이동 중이던 부대 전체가 멈추어 선다. 미 제25사단 27연대는 대구에서 다부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이때 이동 행렬의 총격이 발생하자 부대원들은 재빨리 차량에서 하차한 후 몸을 숨기고 교전한다. 교전이 끝났음에도 차량 뒤에 몸을 숨기거나 도랑에 몸을 숨긴 채 대기 중인 병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짧은 휴식 후에 부대원들은 방어 지역으로 이동한다. 적전차 파괴를 위해 3.5인치 대전차 로켓포를 운반하는 미군의 모습이 보인다. 에미공 75mm 무반동포의 포신이 불을 뿜는다. 교전이 시작된다. 북한군은 9월 총공세를 개시하였으며 9월 4일 북한군이 외관과 다부동을 점령하여 저항선이 붕괴되어 낙동강 방어선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다부동은 방어를 공세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낙동강 방어선의 최대 격전지이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투이자 세계가 함께 공산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전투였다.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한다. 아군의 포격으로 파괴된 북한군의 기관총이 보인다. 또다시 산발적인 교전으로 행군은 중단되고 상황을 파악한다. 행군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낙동강 방어선을 향해 계속 전진한다. 전장으로 향하는 미군 병사들의 표정을 보면 전혀 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전장으로 향하는 이들의 신념은 확신에 차 있었다. 바로 공산주의로부터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그것이 바로 정의이며 정의로운 신념과 행동이라는 것을 말이다. 행군 중인 부대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폭격 등으로 불타 연기가 나고 있는 들판의 모습이 보인다. 곧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방어선을 향한 발걸음은 전혀 지치거나 두려워 보이지 않는다.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국군과 미군, 유엔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낙동강 방어전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공세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 35연대가 12당산에서 노획한 인공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격렬한 전투에 지친 병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행복한 표정으로 환히 웃고 있는 병사의 모습이 전투의 승리를 대신 말해주고 있다.